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의 별미인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일품인 아삭이 고추를 가지고 두 가지 요리를 해볼 건데요. 정말 별미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추 90g을 송송송 썰어주시는데요. 저 점점 길게 자르고 있네요. 저는 무슨 요리할 때 하기 싫어서 점점 크게 그렇게 자르고 있더라고요. 당근 50g, 가늘게 될 수 있으면 가늘게 채를 썰어주세요. 저는 가늘게 안 됐네요, 오늘. 가늘게 썰어주시면 나중에 소를 넣으실 때 넣기가 편하시거든요. 볼에 부추 썰어 놓은 거, 당근, 그리고 마늘 30g, 그리고 저 양배추는 가늘게 채 썰어서 식초물에 30분 동안 담궈 놨던 거거든요. 그리고 굵은 고춧가루 3숟갈, 피쉬 소스 2숟갈. 뭔가 허전한 기분인데요. 뉴슈가랑 생강즙 깜빡했네요. 양배추에 간이베개 쪼물락쪼물락 버무려 주시고요. 이제 고추가 예쁘게 생긴 놈으로 수술 들어가 볼게요. 가운데 배를 갈라주시고 티스푼으로 저렇게 씨를 빼주세요. 씨를 너무 많이 다 빼지 마세요. 비타민C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념을 넣으시는데 넓은 데서 저 좁은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채워주면은 고추가 부서지지 않고 잘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추소가 쏟아지지 않게 하늘을 쳐다보게 위로 저렇게 잘 놔주시면은 완성입니다. 그리고 못생긴 고추들은 먹기 좋게 잘라서 그냥 집에 있는 쌈장하고 깨소금 넣고 주물러 주시면 그냥 끝이에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아삭아삭.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